Starry, starry night. Flaming flowers that brightly blaze. Swirling cloud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 TV 뉴스입니다. 네, 지금 들은 이 노래는 가수 돈 맥클린의 빈센트라는 곡입니다. 해바라기와 별이 빛나는 밤을 그린 화가 빈센트 반 고흐를 생각하면서 만든 노래라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돈 맥클린이 네덜란드 출신 화가 빈센트 반 고흐를 생각하며 바로 이 곡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사실 저도 이 반 고흐의 작품을 볼 때마다 느꼈지만 자화상을 보면 귀가 없는 모습이잖아요. 네. 이 12월 23일에 자신의 귀를 자른 것으로 전해지고 있더라고요. 네, 이 반 고흐가 사람들의 비판을 좀 견디지 못하는 예민한 성격이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정신질환이 조금씩 심해지면서 결국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지난해와 올해 또 우리가 2년 동안 힘든 한 해를 보내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도 따뜻한 연말이 다가오고 있는 만큼 서로 배려하면서 올 한 해 잘 마무리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자, 오늘 헬로TV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서울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사흘 연속 2,000명대 후반을 기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10명 중 6명은 돌파 감염으로 추정되는 사례인데요. 12세에서 17세 백신 접종률은 50%를 넘어섰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의 영향으로 헌혈을 하는 사람이 줄어들면서 혈액 수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슈앤피플에서 자세한 내용 살펴봅니다. 민간 병원에서도 격리 치료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지난 22일 행안부 주재로 열린 코로나19 대응회의에서 민간 병원의 격리 병동 운영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23일 0시 기준 서울 지역의 신규 확진자는 2,720명입니다. 돌파 감염 추정 사례는 22일 0시 기준 1,784명으로 당일 확진자 2,805명의 63.6%를 차지했습니다. 서울시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 가동률은 70.7%, 중증 환자 병상 가동률은 84.6%로 입원 가능 병상은 57개입니다. 서울시는 보람의 병원에 중환자 병상 5개를 추가로 확보해 24일부터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 지역의 2차 백신 접종률은 82.9%며 3차 접종률은 12월 말 3개월이 되는 대상자 대비 52.3%로 집계됐습니다. 또 12세에서 17세 2차 백신 접종률은 45.3%입니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이 민간병원에도 코로나 격리병동을 만들어야 한다고 건의했습니다. 김수영 구청장은 22일 코로나19 대응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행정안전부와의 영상회의에서 지나치게 엄격한 코로나 병상 기준이 병원 밖의 확진 환자들을 더 큰 위험으로 내몬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민간 병원에도 1, 2인 병실이나 층단위 격리 병동을 마련해 코로나 격리 치료 시설로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네, 코로나19 때문에 헌혈을 하는 사람들이 줄면서 혈액 부족 사태가 2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혈액 보유량이 안정 기준을 크게 밑돌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오늘 이 시간에는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의 김대성 수급관리팀장을 연결해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혈액관리본부 수급관리팀장 김대성입니다. 예, 작년 초였죠.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직후에 헌혈이 급감하면서 혈액 부족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인터뷰를 진행한 적이 있는데요. 자, 그 이후의 상황은 좀 어떤가요? 아우, 예, 한마디로 많이 어려웠습니다. 저희가 통상적으로 적정 보유량을 5일 이상으로 잡고 있는데요. 작년뿐만 아니라 올해에도 계속 3일분을 이상을 겨우 유지하고 있어서요. 의료기관의 혈액 청구량을 충분하게 공급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에 대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특히 코로나 발생 이후에 단체 헌혈 참여가 떨어지고 참여가 취소되고 그다음에 혈액 재고가 떨어지다 보니까 혈액 수급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그래도 작년하고 올해 복지부에서 대국민 헌혈 참여 안내 문자를 3회 발송해가지고요. 국민 여러분하고 국군 장병, 경찰 및 소방 공무원, 또 여러 공무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가지고 그나마 혈액 부족을 지금 이겨내고 있는 중입니다.
예, 헌혈하는 분들이 줄어드는 분위기라는 건 여러 차례 전해 들었는데, 자, 정확하게 감소폭이 어느 정도인지, 또 혈액 보유량은 어떤 수준인 건지도 한번 짚어주시죠. 예. 올해 7월부터 확진자가 급증하면서요, 헌혈량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7월, 8월, 9월에 계속 모자랐고요. 10월 27일에 보유량이 2.9일까지, 위기 수준까지 떨어져가지고요, 혈액 공급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지난달 26일이죠, 복지부가 다시 한번 헌혈 참여 안내 문자를 발송한 이후에 국민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헌혈 참여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어서 지금은 일시적으로 5일분 이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 걱정은 동절기가 이제 다가서 가지고 고등학교하고 대학생이 방학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체 헌혈이 급감해야 되고요. 올해는 또 학생하고 군인 사회 필수 인력이 백신 접종이 동절기에 계획되어 있어 가지고 간이 또 감소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국민 여러분들의 더좀 참여가 더 기대되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 이 코로나19 또 이제 인플루엔자 백신을 접종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 헌혈 전이나 헌혈 후에도 백신 접종을 해도 연관성이 없는 건가요? 예, 저희 백신, 코로나 백신 접종하고 난다면요, 백신 종류와 상관없이 접종일로부터 7일 후에 이제 헌혈에 이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백신 접종하시고 열나시고 이상 반응이 있으신 분은 이상 반응이 없어지고 난 후에 이제 7일 후에 이제 참여해 주시고요. 가능하시면은, 헌혈 전에 백신을 맞고 헌혈에 참여해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코로나19 감염 우려 때문에 또 헌혈을 주저하는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시민분들께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작년부터 관련 학회 등에 이제 그 질의를 해서요, 정부와 같이 해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수혈 전파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지금 답변을 받았고요. 현재까지 그런 케이스는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헌혈하시면 또 환미심에서 코로나 감염 여부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저희가 또 시기가 시기인 만큼 모든 체열 장소, 헌혈의 집에는 매일 자체 소독하고 있고요. 정기적으로 전문 방역업체가 와가지고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용되는 모든 물품은 일회용품이에요. 그리고 직원들도 매일매일 헌혈자분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저희가 안전하게 하고 있고요. 앞으로 국민 여러분들은 저희가 이제 저출생과 고령 사회로 이제 진입되어 가지고 혈액 수혈 용량이 항상 부족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혈액은 아시는 것처럼 인공적으로 대체할 수 없는 혈액이기 때문에 헌혈만이 수혈에 필요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 없이는 언제든지 혈액 수급은 위기 상황으로 재현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께서는 수혈이 필요한 우리의 이웃, 우리의 가족 우리의 생명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헌혈에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이제 연말 연시 하니까 헌혈로 한 해를 마무리하시거나 새로운 한 해를 헌혈로 시작하는 것도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김대성 팀장이었습니다. 2021년도 전무로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최일선에 있는 의료진부터 또 자영업자까지 너나 할것 없이 모두가 힘겹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는데요. 네, 코로나19와 함께 보낸 지난 1년을 정리해봤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지난 2월 정부는 고령자 등 위험군과 의료진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백신 접종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끝이 보이지 않았던 감염병 위기가 끝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자, 3월부터 6월까지 전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00명에서 600명대를 유지했는데요. 정부는 이 확진자 증가를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다고 보고 6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를 예고했습니다. 사적 모임 제한과 영업시간 제한 등의 영향으로 이렇게 소상공인 영업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거리두기 완화 예고가 화를 불러왔습니다. 7월 1일 거리두기 완화를 불과 며칠 앞두고 사적 모임과 확진자가 크게 늘어난 겁니다.
6월 28일까지 500명대였던 신규 확진자는 6월 말 갑자기 700명대를 넘어서더니 7월에는 1000명대, 또 8월에는 2000명대까지로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정부가 7월 거리두기 완화를 시행 직전에 철회하고 새 거리두기를 꺼내들었지만 델타 변이 확산과 함께 확진세를 잡지는 못했습니다. 9월과 10월에도 신규 확진자는 2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거리두기를 지속한 정부는 10월 말 백신 접종 완료율이 70%에 이르자 단계적 일상회복 계획을 내놓습니다. 정부는 11월부터 생업시설 영업시간 제한을 전면 해제하고 사적 모임 규모도 수도권 10명까지로 완화했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늘고 있고 또 신규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 수가 통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유지가 된다면 점진적으로 일상회복이 가능하다고 본 겁니다. 하지만 단계적 일상회복은 시행 한 달 만에 중단 위기에 처했습니다. 사람들의 외부 활동이 늘면서 신규 확진자가 11월 말 5천 명까지 치솟았고 12월 들어 7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위중증 환자도 1천 명에 육박했고요. 중증 환자 병상 수도 부족한 상황이 됐습니다. 정부는 의료 대응 한계에 부딪혔다며 재택 치료를 우선하기도 했습니다. 방역 당국의 통제가 사실상 어렵게 된 건데요. 정부는 결국 12월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시 시행했습니다. 사적 모임을 4명으로 제한하고 식당과 카페도 다시 밤 9시에는 문을 닫도록 했습니다. 골목 상인들은 다시 망연자실한 모습인데요. 백신 접종이 늘면서 단계적 일상 회복을 기대했지만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들이 크게 늘어 우리 사회가 다시 위험한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자, 다가올 2022년은 우리가 일상을 되찾는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